식이섬유 풍부한 식단으로 식사를 마친 우등생.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게 있다는데요. 제가 지금 먹은 거는 바로 비에날 17 유산균입니다. 유산균. 아, 비에날 17 유산균.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장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. 근데 장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유산균도 막 챙겨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비에날 17 유산균 먹고 난 다음부터는 속이 되게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일단은 다이어트에선 해방을 했어요. 왜냐하면 지금 양껏 먹어도 그리고 활력 넘치게 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말 100살까지도 쭉 이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하고 또 꿈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. 네, 화이팅! 자, 우등생의 일상 살펴봤는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? 저는 그 식욕 억제 체조. 체조. 저는 밥그릇입니다. 아, 네, 운동도 돼요. 차 운동도 되고 다 좋아요, 저는.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등생이 먹었던 비에날 17 유산균? 그거를 이렇게 살 빼는 데 도움이 된 건가요?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무서워하는 건 요요 현상이잖아요. 그렇죠. 요요가 왜 올까요? 아니, 참으니까 폭발한 거지. 지방세포가 없어진 게 아니라서. 내 몸은 아, 내 지방세포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요. 사이즈가 줄어들면 내 몸은 원래 내 지방세포는 이만한 크기인데 작아졌잖아요. 이러면 안 되지. 웬만하면 원래 상태로 늘리려고 한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비에날 17 유산균이 지방 저장 창고를 줄이는 핵심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. 정말 중요한 역할하네. 자, 지금 보면 두 개의 양초를 준비를 했어요. 여기에 초가 지방이고요. 불을 붙이는 모습이 지방이 연소되는 모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타는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주세요. 네. 심지가 여러 개니까 당연히 초가 훨씬 더 빨리 타게 되죠. 그쵸. 그러니까 지방이 훨씬 더 빨리 연소되고 우리 몸으로 따지면 살이 더 잘 빠진다, 더 빨리 빠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비에날 17 유산균이 촛불을 빠르게 연소시킬 수 있는 심지, 즉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킨다고 해요. 그래서 지방을 산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. 실제로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유산균을 섭취한 후에 지방세포의 크기 차이를 봤는데 지방세포가 28%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. 또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비에날 17 유산균을 섭취를 시켰더니 평균 허리둘레가 95.4cm였대요. 그런데 5cm 감소한 90.4cm로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. 또 복부의 내장 지방 양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하죠. 근데 이 비에날 17 유산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? 이 비에날 17 유산균이요. 건강한 한국인 산모의 모유로부터 분리해서 배양해낸 유산균이에요. 모유에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많아서 그런데요. 영양 성분 중에서도 또 미생물, 유익한 미생물도 모유에 풍부하게 있거든요. 그래서 장내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선생님, 이게 비에날 17 유산균이 영어 잘하는구나. 해봐요. 유산균이 이 지방을 지금 뭐 연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서 살이 더 찌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탄수화물에도 이게 BNR17이 도움이 되나요? 이 BNR17 유산균이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두 번째 이유가 탄수화물의 흡수 억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. 오, 그건 신통방통한 놈이네. 자,